윤석열 후보가 마침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검찰 공화국 야욕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전 정권 수사에 대해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라며 연거푸 세 번을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수십 년 선거운동하는 걸 지켜본 저로서는 이 후보는 처음 봅니다. 이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공당의 대선 후보가 이 보복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치켜세우면서 중앙지검장 인사까지 선발령을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복 수사의 집행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벌써 윤석열의 머리 후보의 머리 속에는 이미 그 인선까지 맞춰놓은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장 등 친위부대들에게 완장을 채워서 서슬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해서 있는 죄도 없애고 없는 죄도 만드는 이 검찰공화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적 복수심을 앞세워서 헌법 파괴자로 전락한 윤석열 후보에게는 대통령직은 고사하고 지금의 후보직도 버겁지 않을까 합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찰 권력을 사유해서 있는 죄도 없애고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 공화국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로 정정하겠습니다. 공안 통치의 발톱을 세운 윤석열 후보 앞에서는 주권자인 국민도 한낱 사법처리의 대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개혁 집회에 대해 검찰을 상대로 한 협박이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다 사법처리될 일이다 이런 말을 해서 권위주의 시대에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강력한 권력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단죄하겠다고 덤비는 모습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짜맞추기 해온 특수부 검사의 악랄함마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수사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힘 특수검사 게이트라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곽상도 구속을 편파 수사라고 하면서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김만배 녹취록에 대해서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러면서 모른 척하는 윤석열 본인이 이 수사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9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에게 천억 원대 대출을 알선한 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모 씨가 2011년 대검 조사를 받을 때 그때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재수사해야 하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고 또 장모 최 씨의 양평 공흥지구 사건은 작년 12월에 가서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한마디로 유검무죄, 검사 친척이 있으면 검사 사위 있으면 무조건 무죄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후보 외에도 복수심에 가득 찬 이가 있는데 바로 배우자 김건희 씨입니다.
김 씨는 집권하면 어떤 기자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이랬고 또 한 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 역시 뭐 이 말은 홧김에한 얘기다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만 공당의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의 마음이 온통 증오와 복수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예, 민생 또 경제를 놓고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할 이 대선이 그 이전 정권에 대한 이 보복 수사, 이 보복 정치 이 논란으로 빠져드는 것에 대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과 대의를 생각하는 퍼블릭 마인드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면 이 코로나 민생과 경제 공부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선거운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분명히 검찰 공화국 보복과 그 보복의 정치 또 조폭 정치 이런 그 부정적인 정치가 난무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에게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총력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